진짜 이건 술안주로 하지 마세요. 배불러도 막 들어가는 김치라면주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냄비에 물을 부어주세요. 건더기 스프를 먼저 넣고 끓여줍니다. 라면을 숟가락으로 떠먹기 좋게 잘게 부셔주세요. 빠샤빠샤! 끓는 물에 잘게 부순 면과 라면 스프를 넣고 끓여줍니다. 김치를 가위로 잘게 잘라 넣어주세요. 찬밥을 반 공기 정도 넣고 잘 풀어주세요. 보글보글 끓을 때 계란 하나 탁 넣으면 좋은데 계란이 없네? 있으면 넣어주세요. 마지막으로 고춧가루 한 작은술 넣어주면 한 번 맛보면 멈출 수 없는 김치라면죽 완성! 이 레시피 하나면 두 개의 요리가 가능하다고요. 김치볶음라면 지금 시작합니다. 팬에 식용유를 낭낭하게 넣어주세요. 먼저 파를 넣어 파기름을 내줍니다. 자취생 느낌 낭낭하게 가위로 소시지도 썰어넣고 볶아주세요. 김치도 가위로 대충대충 썰어넣고 볶아줍니다. 설탕 한 큰술 넣고 마저 볶아주세요. 끓는 물에 면을 삶아주세요. 면을 건져 팬에 넣고 면수도 살짝 넣어 볶아줍니다. 팬 한쪽에 간장 반 큰술을 넣어 살짝 불맛을 낸 뒤 잘 섞어주세요. 요리 초보도 쉽게 해먹을 수 있는 김치볶음라면 완성! 대파 넣고 양파 넣고 볶기만 했을 뿐인데 깔끔하고 감칠맛 나는 양파라면 지금 시작합니다. 냄비에 기름 두르고 대파를 송송 썰어 넣고 파기름을 먼저 내주세요. 양파 반 개를 썰어 넣고 볶아줍니다. 양파가 살짝 갈색이 되면 물을 부어주고 각자 스타일대로 라면을 끓여주세요. 저는 라면 스프를 넣고 물이 끓어오르면 면을 넣어줍니다. 면이 꼬들하게 익어갈 때 다진 마늘 한 작은술을 넣어주세요. 불을 끄고 대파를 송송 썰어주세요. 그릇에 담은 라면 위에 송송 썬 대파를 싹 올려주면 더 진하고 감칠맛이 폭발하는 양파라면 완성! 국물라면, 매운 볶음라면이 지겹다면 색다른 매력의 간장볶음라면 지금 시작합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를 길쭉하게 썰어 넣어주세요. 양파도 채 썰어 넣고 달달달 볶아줍니다. 당근도 채 썰어 넣고 볶아주세요. 면을 삶아줄게요. 면은 반 정도만 익혀주세요. 물을 버리고 팬에 부어 살짝 볶아줍니다. 설탕 한 큰술에 한국인의 소울 마늘을 다져 넣어주세요. 간장 세 큰술, 물 세 큰술 넣고 잘 섞어 준비한 소스를 팬에 부어주세요. 면에 소스가 스며들게 잘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후추 톡톡, 참기름 한 바퀴 둘러주고 잘 섞어주면 색다른 맛이 은근 매력적인 간장볶음라면 완성! 얼큰하고 뜨끈한 요리로 해장하고 싶을 땐 해장라면 지금 시작합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패 삼겹살을 대충 잘라 넣어주세요. 불을 켜고 대파도 숭덩숭덩 잘라 넣어주고 달달한 양파도 넣어 볶아줍니다. 굴러다니던 양배추도 넣어서 볶아줄게요. 한쪽에다 간장을 살짝 태워 불맛을 내줄 거예요. 고춧가루 한 큰술 넣고 볶아주다가 물과 라면 스프를 넣고 끓여주세요. 라면도 넣고 보글보글 바글바글 끓여줍니다. 꼬들꼬들 대파 송송 썰어 데코로 올려주면 추울 때 생각나고 해장에 그만인 해장라면 완성! 진한 카레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거 한번 해먹어보세요. 카레라면 지금 시작합니다. 양파를 썰어주세요. 팬에 기름을 두르고 양파가 갈색이 될 때까지 볶아줍니다.
마늘을 다져 팬에 넣고 베이컨도 썰어 넣어주세요. 표고버섯도 넣어 볶아줍니다. 매운맛을 더하고 싶다면 고추도 넣어주세요. 한쪽에 식용유를 두르고 계란을 볶아줍니다. 우유를 붓고 카레가루와 라면 스프를 넣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넣고 살짝 익혀 물을 빼둔 면을 넣어 잘 섞으며 볶아주세요. 접시에 면과 소스를 듬뿍 담아주고 파슬리 가루까지 뿌려주면 카레의 꾸덕함까지 더해져 더욱 맛있는 카레 라면 완성! 마늘이 듬뿍 들어가서 한국 사람 인증하기 딱 좋은 마늘 볶음면 지금 시작합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약불에 달궈주세요. 마늘은 얇게 썰어 물기를 닦고 달군 팬에 넣어 노릇하게 튀겨줍니다. 대파를 썰어 파기름을 내주세요. 기름은 좀 더 넉넉하게 넣어 다진 마늘을 볶아주세요. 면은 살짝 익히고 면수와 함께 팬에 넣어 볶아주세요. 건더기 스프와 라면 스프를 넣고 볶아줍니다. 간장과 설탕을 넣어 살짝 끓이다가 재료와 섞으며 볶아주세요. 불을 끄고 후추를 톡톡 뿌려줍니다. 접시에 담고 만들어둔 마늘 후레이크와 잘게 썬 파를 올려주면 한국인의 소울, 마늘을 충전 완료시켜줄 마늘 볶음면 완성! 매운 음식이 있다면 빠질 수 없는 계란찜과 불닭라면이 만났다. 불닭계란찜면 지금 시작합니다. 그릇에 달걀 2개를 소금 한 꼬집과 물 조금 넣어 잘 섞어주세요. 랩을 씌우고 구멍을 뽕뽕뽕 뚫어 렌지에 2분 정도 돌려줍니다. 끓는 물에 오늘의 매운맛을 담당할 불닭볶음면을 끓여주세요. 면은 살짝 덜 익은 상태에서 물을 버리고 스프를 버무려줍니다. 잘 섞은 면을 계란찜 위에 부어주고 모짜렐라 치즈를 듬뿍 올려주세요. 다시 랩을 씌워 렌지에 2분 돌려줍니다. 마무리로 깨와 김가루 스프만 올려주면 치즈와 계란찜이 매운맛을 확 잡아주고 한 봉지로 부족했던 양까지 든든하게 채워줄 불닭계란찜면 완성! 고추 참치 넣고 볶은 라면이라면 맛있을 수밖에 없지. 고추 참치 볶은 라면 지금 시작합니다. 팬에 식용유를 두르고 대파를 썰어 넣어주세요. 양파도 썰어 넣어 볶아줍니다. 고춧가루, 설탕, 고추장, 다진 마늘, 간장, 물을 섞어 소스를 만들어주세요. 만든 소스를 팬에 넣어주세요. 면을 삶아 준비합니다. 면이 풀어지면 물은 버리고 팬에 넣어 소스가 잘 섞이게 볶아줍니다. 고추 참치 통조림을 넣어 참치가 으스러지지 않게 살살 섞어주세요. 깻잎을 듬뿍 썰어 넣어 잔열로 볶아줍니다. 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둘러 달걀을 튀기듯이 구워주세요. 달걀까지 올려주면 매콤달콤 고추 참치 볶음라면 완성!